중2 영어 천재 이재영 3과 리딩 3입니다. What can I do now? Now 이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There are several ways to protect yourself from germs. 일단 문장 중요하게 알아놔야겠죠. There are 하면 뭐뭐들이 있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 are 복수의 동사가 왔으니까 several ways. 복수 명사가 주어로 와야 되고요. Several 하면 뭐몇 가지의 몇몇의 이런 뜻이죠. 몇 가지의 몇몇의 ways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뒤에 지금 to protect yourself 이렇게 왔죠. To protect yourself from germs 이렇게 왔는데 일단은 to protect부터 시작하는 이 to 부정사 구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서 해석할 때 우리가 뭐뭐 할로 해석되는 형용사적 용법인 거죠. 일단 용법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고요. 그리고 해석할 때 그래서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protect 우리가 protect a from B 이렇게 해서 protect A from B 해서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A 자리에 지금 yourself 맞죠? 너 자신을 from germs, 세균들로부터 보호할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서도 중요한 게 yourself도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지금 보호하다의 이 목적어 자리에 너 자신을 보호하다. 이렇게 했죠. 보호하다의 목적으로 왔죠. 이렇게 될때 너가 너 자신을 보호하니까 보호하는 주체도 너고 보호를 받는 대상도 너인 거죠. 이럴 경우에 이 목적어 자리라고 쉽게 이 프로텍트의 목적어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제기대명사로 써야 한다라는 것이 제기용법인 거죠. 조금 연하게 나오는데 제기용법으로 쓰였고요. 자, 요럴 경우는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생략을 할수 있는 강조용법과 구별해서 봐놓을 필요가 있겠죠. 계속 갑니다. Oh no, I can't hold on. Hold on이 뭐 붙잡다, 어디서 붙들려 있다, 붙잡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잠시만요. Hold on, 붙잡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균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안 돼.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이거죠. 어디에 붙어 있다, 붙잡다. 그렇게 되고요. 계속합니다. First,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rm water. 자, 먼저 아까 여기서 너 자신을 세균들로부터 보호할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몇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너의 손을 씻어라. 이 비누와 따뜻한 물로 이거죠. 그래서 with는 이제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라는 의미로 쓰였죠. 명령문으로 쓰였고요. 계속합니다. A balanced diet will keep your body strong and healthy. Balanced 해서 이렇게 balanced가 돼서 과거 분사라고 하죠. 균형 잡힌 뜻이죠. 균형 잡힌. balancing이 오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여기서 다이어트는 식사라는 뜻이죠. 뭐 식사, 식단 이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will keep your body strong and healthy 이렇게 하는데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will keep 동사 그리고 your body가 목적어가 되고요. 그리고 strong and healthy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온 거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오형식의 구조가 되고요. 우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부사를 쓸수 없다라는
있다라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strong and healthy가 맞는데 이게 혹시 뭐 strongly 또는 뭐 healthily 이런 식으로 부사 형태로 오면 틀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뭐 당연히 health 이렇게 명사로 와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는 너의 몸을 strong 강하고 그리고 healthy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계속 갑니다. T세포가 말하죠. I'm ready to fight any germs. Be ready to 동사 원형에서 뭐뭐 할 준비가 되다라는 뜻이죠. Be ready to 동사 원형에서 뭐뭐 할 준비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세균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긍정문에서 any가 오면 뭐 어떠한 이런 느낌입니다. 의미상. 어떤, 어떠한, 그래서 어떠한 세균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죠. 계속 갑니다. Me too. Bring it on. 그리고 이제 B세포가 말하죠. 나도 그래. Bring it on. 하면 덤벼. 이거죠. 덤벼봐. 덤벼. 덤벼. 이렇게 쓰였고요. 계속 갑니다. It is also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and get plenty of sleep. 자, 이 문장도 중요하게 봐놓고요. 여기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일단 it이 오고 important, 그다음에 to exercise regularly and get plenty of sleep 같이 다 봐놓고요. 일단 이때 it은 가주어인 거죠. 그리고 비동사 오고 그 다음에 주격 보호로 형용사 중요한 important 주격 보호로 왔죠. 주격 보호로 왔고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구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진주어로 왔고 to exercise 여기 첫 번째 to 동사원형 왔고 그다음 and로 연결해서 다시 두 번째 동사원형 case 왔습니다. 물론 to get 이었을 텐데 원래는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to get인데 to가 생략되고 그냥 동사원형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ly 붙어서 부사가 쓰여야 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리고 get plenty of sleep. plenty of 하면 충분한 이런 뜻이죠. 충분한.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 이거죠. 충분한 잠을 얻는 것인가? 충분한 잠을 자는 것.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됐죠. 또한이 온 이유는 앞에서 이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추가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왔죠. 자, 그래서 이게 일단 to 부정사 to exercise가 진주어로 쓰였다고 했으니까 용법을 따져보면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고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되면 명사적 용법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plenty of 충분한 이렇게 왔는데 plenty of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다쓸수 있지만 여기서는 sleep이라는 셀수 없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물론 enough 가능하고요. 이것도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다쓸수 있죠. 충분한 또는 A lot of, lots of, 또는 much 이렇게 쓸수 있겠죠. many는 안 되죠.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로만 쓰는 many는 쓸수 없고요. 계속 갈게요. What? It's game over for my cousins too. 세균 원이 말하죠. 뭐라고? Game over. 게임이 끝났다고? My cousins, 나의 사촌에게도 to 역시 게임이 끝났다고 이거죠. 그러니까 세균 2가 we give up 이렇게 하죠. give up 하면 포기하다라는 뜻이죠. 포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다. 아이고, 우린 포기야. 그러죠? 그러니까 세균 3이 We can't make you sick. 우리는 너를 아프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도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 동사, 아이고, can't make까지 동사죠.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보, 와, 이렇게 온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아프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Finally get the necessary shots. 자, 마지막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first 우리 그 우리 자신 너 자신을 세균들로 보호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first 나왔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쓰여 있진 않지만 다음으로 뭐 이런 의미로 뭐 nex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우리가 next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방법으로 온 겁니다. 여기가 여기 first 하고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also로 추가된 걸 표시해 준대. 여기서 세 번째 방법, 그리고 finally 해서 마지막 네 번째 보호할 세균들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get the necessary shots. shots는 shot이 주사입니다. 주사. 근데 여기 necessary 하니까 필수적인 이런 뜻이죠. 필수적인. 그래서 필수적인 주사니까 필수적인 이 예방 접종이 되는 거죠. 예방 접종을 얘기하고요. 필수적인 예방 접종을 받아라. 이것죠. 명령문입니다. They are the best defense against germs. 그것들은 최선의 defense 명사로 와야 됩니다. 방어라는 명사이죠. 최선의 방해이다. 방어이다. 세균들에 대한 이거죠. 그러니까 전치사 against 나온 것 알아놓고요. against 하면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항한 이런 뜻이죠. 뭐뭐에 대항한. 그래서 세균들에 대항하는, 세균들에 대한 이 최선의 방해, 방어이다. 이거죠. 자꾸 방해라고. 방어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명사로 와야지 동사 defend로 오면 안 되죠. 동사 defend로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day는 당연히 앞에 있는 the necessary shots가 되겠죠. 필수 예방 접종이 됩니다. 필수 예방 접종이 되고요. 계속 갑니다. If you follow these steps, you will not be a victim of bad germs. 자, 이 문장도 중요하게 알아놓고요. If 우리 조건의 부사절을 나타내는 if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고 중요한 게 우리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알고 있죠. 그래서 동사가 follow 여기 if 절에 동사가 follow라고 현재 시제가 와야지 혹시 이게 will follow 미래 시제로 오면 틀리게 됩니다. will follow 쓸 수 없고요. 이러한 단계들을 따른다면, 만약 너가 이러한 단계들을 따른다면, 이거죠. 그리고 주절은 이렇게 미래 시제에 올 수 있죠. You will not be a victim of bad germs. victim 하면 희생자라는 뜻이죠. 희생자. 그래서 너는 이 나쁜 세균들의 희생자가, 또는 피해자. 이런 뜻이죠.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여기는 미래 시제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hese steps는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이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 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또 추가적인 거 마지막으로 요 단계들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